고품격 소비. 아이고 지금 하는 거니? 아 우리? 마이크 테스트. 아. 네. 아. 근데 너도 가까이 와야 돼. 아, 아, 아. 네. 아, 나 지금 어깨 잠이 걸려. 의자를 땡겨.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큐. 고품격 소비 방송. 오늘은 스페셜하게 특집. 특집. 네.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안주인에서 바깥 주인 그냥 주인으로 홀짝이네 이놈. 내가 이 자리를 넣어보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인게지요. 오늘 무슨 특집이냐면은 홀짝 없는 특집. 홀짝 없는 특집이에요. 오늘 진짜 진정한 여성시대. 여성시대. 오늘 여성 특집. 네. 소개 바로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게스트 우대, 게스트 소개부터 하죠. 그렇지. 누구신가요? 너 아니잖아. 짝퉁 오홍. 그거 저고요. 여기는 무슨 일만 터지면 나를 불러. 예, 만만함의 아이콘. 네, 우주 최강 여신 아키가 왔습니다. 우체. 우체 아키. 우체 그렇게 싫다더니. 아, 이제 나 출연료 좀 줘봐. 아니, 지난번에 아키가 나왔을 때 리플이 엄청 많이 달렸지. 맞아. 그래서 난 다 지켜봤어. PD로서 섭외를 아니할 수 없었다. 역시 PD님이 나를 섭외했기 때문에 내가 또 나왔지. 그렇지. 뭐라는 거야. 아, 오늘 난장판이 예상되네요. 난장판 예상되네요. 그쵸. 네. 아, 섭정을 하는 데뷔의 마음이 이거 이와 같을까? 이 왕이 없는 자리를 깨차. 아, 진적이다. 아, 좋네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하지만 좀 걱정은 된다. 부담이 몰려오죠. 정리를 해야 돼요. 아기 때문에 자꾸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아. 네. 오늘은 안주인에서 오늘은 그냥 주인. 아, 좋아. 중전마마 아니고요. 오늘은 여왕이에요. 네. 저는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빼먹지 않겠다는 우격다짐으로 시작한 박세롬이 엔지니어입니다. 아, 진짜 우격다짐이다. 과연 이걸 녹음하고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홀짝 오빠는 이걸 알아? 제가 월요일에, 아니, 화요일에 급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하겠다. 본인은 전화 연결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허락을 받고. 아~ 네. 뭐 허락까진 아니지만. 그리고 바로 섭외를 하고. 되게 걱정하고 있을걸? 맞아. 뭐 이렇게, 아, 방송할게요. 그러니까, 뭐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되게 떨떠름하게. 어머. 어머, 거기 내 나라인데. 그러니까 본인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굴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뭐 가라. 뭐라 하자. 우리 셋이 하는 거지 뭐. 바꿔. 아, 그래서 오늘은 큰일 났다. 벌써 마무리. 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소통 특집? 딱히 저희가 뭘 들고 온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슈퍼스타의 K의 이 뭐라 정체성을 갖고 있는 홀짝이가 항상 그 주도적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슈퍼스타 K 소통. 그렇지. 네. 우리 소통, 오늘 소통 특집. 그래서 오늘 많은 전화 연결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분산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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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늘은 전화만 할 겁니다. 할 말 있으니 전화 받아. 전화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네.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고 누군지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받으면 그냥 시작하는 거야. 바로. 하긴 근데 지금 정신시간으로 전화받기 괜찮아요. 전화를 거는 박세롬 엔지니어의 그 말을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 첫 번째는 아브락사스. 받으신 전화는 없는 번호로 어머.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다? 어머, 뭐야?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당황스럽네요. 아, 잘못 눌렀네.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예, 저희는 오늘은 예, 여성의 스타키. 안녕하세요. 감격하셨다. 네. 아, 미치겠다. 아, 근데 예능감 있으셔. 누가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정한 여초 방송이에요. 지금 홀짝이 휴가 보는 특집으로 오늘 소통 특집에서 오늘 마구잡이로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만. 네, 지금 운동 끝내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 운동? 어머. 아니, 무슨 운동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 점심마다 10kg씩 뛰어요. 아, 그거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10kg 뛰는. 지금 딱 젖은 상태입니다. 어머, 어머. 저희도 마음이 젖었어요. 이거 아내분이 듣지 않으시나요? 아, 안 들으니까. 아, 안 들으니까.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예, 정말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방송에 목소리까지 제가 출연을 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극도의 흥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열이 안 가라앉은 상태여서. 우리 전화 잘했다. 타이밍 잘했다. 좋다. 이거 사실 직전에 전화했는데 박세롬 네. 엔지니어가 네. 전화번호 잘못 넣어가지고 없는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락사스님이 뭐지? 이거 나 읽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스럽습니다. 틀린 번호 알려준 거야? 이러면서 자, 뭐. 네, 아브락사스님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아브락사스님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저는 세종시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아브락사스입니다. 안디 게시판에서 일하고 있죠? 네, 알바 중이시라고. 아, 요즘에는 이제 좀 바빠서 좀 뜸해서 아, 좀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예, 상주하고 계시죠? 예. 네, 예, 살고 있죠. 정신은 딴지 게시판에, 몸은 세종시에. 네, 저 아브락사스님한테 진짜 엽주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 말씀 네, 뭔가요? 딴지 방송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순위 좀 매겨주세요, 마음속에. 아, 마음속에 있으니? 야, 이거 어려운데. 과연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진심을 얘기할 것인가요? 아, 방송에 맞춘 선배님 나오는 방송은 모두 1위.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슈스케밖에 없는데? 슈스케 1위. 그 다음에 뭐 근영님 나오는 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매기신 게 아니고 출연자로 인물로 매기신 인물주의자시다. 사람으로. 이제 점심 드셨나요? 아, 점심은 네.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아, 그냥 안 드시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니까 점심은 안 먹고 네, 저녁을 맛있게 많이 먹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몸매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체지방도 알잖아요. 아, 영진공 공방에서 못 빼서 아쉬웠어요. 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아, 되게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그게 말입니다. 저 곁에 부리는 거 봐라, 아주 그냥. 미스터 DK님이. 네. 형님 노래 부르는 거. 노래도 불렀어, 너?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던데? 아, 미치겠다 진짜. 진짜 제가 지금 그렇다고 아직 네. 못 봤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앞에서. 아, 예, 감사합니다. 사랑의 7시 안 하면 그거. 아네 그때는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슈스케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요? 네, 뭐 앞으로 지금처럼 뭐, 네. 쭉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현님. 하는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지 말고 참여하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했습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꼭 한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반가웠어요. 사랑해 주시면 기다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그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 네, 감사합니다. 서툴러다. 신문물 아직 적응하지 않았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화를 많이 쓰는 방송이 없어요. 그러겠지. 누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 남기는 분들 연락처 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다. 전화하고 이거 일상생활에서 노상하던 짓이라. 응. 어, 뭐? 아니,
아무나 번호 따고 댕기니까 뭐. 뭐? 아니야. 너 왜 말이 없어 너? 아 제로원님 이런 분들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아, 진짜. 아 제가 너무 아쉬워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좀 얼굴도 공개되고 아 여사 로라는 실제로 봤더니 진짜 천사더라. 아 이랬어야 되는데 아 제가 딱 아, 욕망이 완전 이렇게 아 불, 그렇죠. 불타있으시다. 아, 진짜 꽃 피었어야 되는데 이 김에 한번 다시 한번 자 이 김에 그분과 전화 연결. 그분과 한번 해볼까요? 아 저 속상해 안 받으실까봐. 뻐꾸기만 울고 있다. 뻐꾸, 뻐꾸, 목 놓아 울었다. 아, 진짜 안 받으시네. 안 돼. 안 돼. 점심 자시는 중이신가? 그러게. 안타깝다.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전설의 흑발님한테 연결시켜볼게요. 너무 웃긴 게 핸드폰에 청취자한테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어. 뭐 저런 PD가 다 있어. 아니 전설의 흑발님이 그때 뵀을 때 로라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깊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아 너무 웃겨 어떻게 뭐 방송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다 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로라님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나서 종종 오셨다고 하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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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금방 제가 전화 드린 분이신가요? 네.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에스타키의 로라입니다. 아 네. 어떡해 전사님. 모르세요? 예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아, 난 이거 그건 줄 알고 신문사나 뭐 다른 연락 오는 줄 알고 아니면 아, 그 무슨 그 시기 뭐 뭐냐? 뭐 스팸 이런 건 줄 아셨구나. 아 이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 아 그런 거. 나, 일단 닉네임을 정확히 하고 가자. 이립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로라 천사라고 불러드릴까요? 뭐 원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뭔가 목소리가 그냥. 예 통화는 괜찮으신 상황이신 거예요? 뭐 넋두리가 길긴 할 것 같은데 이제 한참 실험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밥을 어떻게 먹지. 하긴 지금 점심 시간이라. 네 식사하셨어요? 네. 아니요 식사는 뭐 그냥 대충 하고 실험이 먼저라 그냥 하는 하던 실험 하고 그냥 연구하는 거 하고 근데 왜 갑자기 전화를 난 뭐지 이거 했네 저희 그 박세롬이 예. 엔지니어한테 아, 예, 쪽지 주셨었잖아요 너한테. 네 그래서 기분은 묘하네요 근데 전에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제 얘기를 먼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마음의 소리. 뽑음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 그렇더라고요. 아, 되게 불편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로라 천사님 이 부분 방송에 나가도 괜찮으신가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재미있는 부분만 살리시든지. 누가 이 방송 한다고 알 거예요, 내가. 아, 하긴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누가 많은 내 분이 목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알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저희 게시판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아무도 나를 몰라. 아, 로라 천사님. 그러니까요. 네. 아무도 모른다에 500원. 전화번호는 010 이런 거. 묘하네요. 근데 옆에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오늘 특집이라서 지금 그동안 그 못했던 전화 연결을 몰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홀짝이는 휴가 간 상태라서 지금 부재 중이고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인 거죠. 저희끼리 하는. 그렇구나. 네.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도 그랬네요. 아무튼 한번 꼭 얘기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하는데 제가 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네, 전화 드려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느끼기야. 목소리는 괜찮고 뭔가 이쁘게 생겼겠다라는 내 추측에. 네. 괜히 마음도 간다. 방송 그래서 계속 듣긴 들으시는 거죠? 아니요, 요즘에 그냥. 요즘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뭐,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편집을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하다, 불편한 것도 좀 있고요.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뭐 누가 듣기에는 큰일인데, 또 누가 듣기에는
막 그래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이래저래 뒤숭생숭해요. 어쨌든 저희가 방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예. 너무 예, 그렇게 막 많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즐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네. 그래서 아니 예, 다 우리 캐릭터예요. 다 우리 캐릭터고 그러니까 예, 좀 이게 꼭 저의 진짜 모습이지 않은 것만도 있어요. 일단은 방송이고 아니,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왜냐면 처음 느낌이 되게 순수하셨 라고 저는 느껴요. 처음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겐세일 놓든 간에 진짜 좀 그 즐기는 쪽으로 일단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말 저희가 사랑의 7시간을 하든 정말 잘 돼서 공개 방송을 하든 오셔서 얼굴도 뵙고 예 그렇게 그냥 좀 좋게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로 저희는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까인 조금, 건가? 아까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좀 좋게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뭐 이제 안 듣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저도 서운하고 예, 아이고 뭐 그렇게 잘못했나 방송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뭐 앞으로는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슈퍼스타 K한테. 예, 저희 방송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실생활에 페이스북 보고 네네. 뭐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실생활에 네.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왜냐면 말씀해주시면서 뭐 핸드폰에 대해서나 네네. 뭐 상품에 대해서나 설명해 주시는 거 정말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 같고 다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듯한 너무 하나만 팔자라는 것도 알겠는데. 되게 그냥 색깔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슈퍼스타 K의 그 고유한 방송의 색채가 있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꼭 한번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얼굴 뵐 때는 꼭 싱글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저는 항상 싱글입니다. 네. 아, 진짜. 알았죠? 꼭 네. 프로포즈 할 거예요. 아,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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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로라 천사님과 드디어 제가 통화됐네요. 네. 우리 열혈 청취자 구 열혈 청취자 정말 구. 그 애정이 느껴지시죠? 이분의 마음이 아니 이게 이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로라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게시판을 한 번이라도 들어오셨던 청취자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항상 그 닉네임 자체도 로라 천사 이렇게 하트 빵빵 찍으셔가지고 성녀 목소리 좋다는 글에 댓글로 로라 목소리가 더 좋다. 항상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애정을 갖고 지켜봤죠.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브라질리안 왁싱 특집 이후에 뭐가 좀 언짢으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도 뭔가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빠짓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사랑이 되게, 어떻게 변하니? 그럼 수지가 이민호랑 연애한다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전국의 모든 삼촌들 다 난리 났잖아. 슈슈케이 수지.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이제 방송 안 들으시겠다고 예, 그 선언을 게시판에서 또 하셨었어요. 근데 그쵸.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전화 연결을 우리 샤피디한테 신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연락처가 있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소통 특집이니만큼 심경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매우 격앙돼 있으시다. 우리 돌아서는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한 명이 아쉬운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너무 안 들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꿀팁을 앞으로. 앞으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이 꿀팁 얻으려고 어쩔 수 없이 듣겠다. 뭐 이렇게 만들어. 수지 없어도 노래 들으면 노래 좋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임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거저 먹는 걸로. 홀짝이가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홀짝 기자님. 그러니까 왜 안 오시지? 아 막 진짜 땀이 쭉 나네. 미치겠다.
아, 이게 홀짝이가 힘들죠. 힘드네. 잘하죠. 진짜 잘하고 보통도 아니고. 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우리 아키. 닭집 있지 말고. 아키님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봐.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 아키가요. 남자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아, 그런 거였어. 그렇네. 아, 나 몰랐어. 와, 역시 내 눈. 그래, 나 그러니까 홀짝이랑 셋이 할 때 나 없을 때 그때는 막 옆에서 쫑알쫑알 말도 많지만 오늘은 아주 그냥 뭐야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계십니다. 나 홀짝 오빠랑 전화 연결할래. 아, 근데 며칠 전에 그 영진공 공개 방송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위에 제가 올라가다가 목격을 했어요. 아. 어떤 분께서 사인을 요청을 한 거예요. 아키한테? 네. 그래서 아키가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옆에서 카페 직원들 어머! 이러면서 어머 웬일이야. 사인을 막 수줍게 무려 아니, 밖에 나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이제 손님이 없어서 아 손님이 없었나요? 여러분들 오셔서 뭐 좀 드세요. 손님이 없어서 우리끼리 또 막 장난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샷 내리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알바 애들이 언니 누가 언니 찾는다고 아키님 어디 계시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누가 나를 보러 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큰비디끼 빙수 드시고 난 후에 그릇을 반납하시면서 아키님 팬이라고 사인 해드렸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저 사인 없는데요? 이래서 그냥 아무거나. 사인 없는 것 치고는 제법 사인처럼 했던데. 그러니까. 아키의 그 A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내가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한 거 있잖아. 아, 이거 카드 서명할 때 사인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아키니까. 아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아키다. 나는 방송인 아키다. 갑자기 이렇게 근데 그분이 게시판에다가 후기를 올렸어. 후기를 올려. 제로원님 오셔가지고 기껏 받아가게 아키 사인이면 어떡해요. 아,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것도 내 하나뿐인 팬인데. 아니, 영진공 공방을 하고 디프리 때 네.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청취자 이거 수줍게 같이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듣는 분들이 박세롬이의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이 전도로. 그래서 디프리에서도 제가 전도 좀 했습니다. 이제 뭐 방송 뭐 하시냐 그래서 슈퍼에스타케이에요. 그래서 들으세요. 그래서 듣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 전에 들으시던 분이 아키님 이거 위에서 카페에서 주문하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면서. 짱이다. 우리 외모는 다 모르니까 겉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그래서 목소리 듣고 알았다면서 그래서 그러셨냐면서. 그래서 신기하다. 아키 이제 목소리 조심하세요. 관리 잘하세요. 왜 저래. 들으셨죠? 버전 두 개. 자, 다음 통화는 이제, 누군가요? 다음 통화는 우리 홀짝. 아, 홀짝? 맞아, 홀짝. 홀짝한테 전화 거는 이 시점에 정말 불안한 게 꼭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돼 있으면 받겠죠? 아, 우리 홀짝이. 네, 한번 연결해 주세요. 제가 카톡이 네. 없어가지고. 아, 진짜 걱정돼. 얘 분명히 설마 로밍 해갔겠지? 그때 아유, 당연히 그 와이파이 기계 빌려서 간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때 그렇게 겼는데 그러니까 안 해가면 얘는 진짜 호구야. 아, 근데 왜 안 봤냐. 좋아, 그러면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메인 진행자로서 태도가 안 갖춰져 있네. 맞아. 아, 전화 한다 그랬으면 전화기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휴가 가서 너 혹시 나갔어. 그러니까. 혹시 여자랑. 어머 결국 홀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야, 너 춤추란 말이야, 음악에 맞춰서. 저 남자 없으니까 얘가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 흥이 안 나. 와, 역시. 야, 얘 오늘 안 해. 버려, 얘. 그러면 우리 죽돌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지금 오늘 출근 아직 안 하셨던데. 아,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또 저희 서방님한테. 서방님? 왜 서방님이에요? 누라천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브라질리안 악실에 나왔던 그 남자가 죽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죽도는 저의 서방님이에요. 이건 왜? 또 역사가 긴데 그 우리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재벌이에요.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추리하게 하고 다니지만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집에. 아,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구나.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딴지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짓궂은 장난, 여자친구 어차피 알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분도 저희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로 다 알고, 그래서 되게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가서 이렇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손만 잡았어? 좀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로라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세롬이가 불의 전차면 저 비슷해요. 쌍도 마차. 그러네. 아, 근데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술이랑 이런 걸 정말 거하게 사주셨어요. 근데 막 한 10만 원? 막 되게 아무렇진 않게 막 사주시는 거예요. 그 돈 팍팍 쓰면서 막 하룻밤 사이에 거의 막 내 보름치 생활비를 다 쓰시면서 뭐 이 정도 먹으면 됐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돈 많구나 이 사람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으로. 제가 그분하고 대할 때는 경상도 부산 말을 써요. 그분이 부산 사투리를 쓰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네 첩하면 안 되나 제가 이랬거든요. 아, 왜 되게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네. 그 있잖아. 네 진짜 부자네. 네 첩하면 안 되나 했더니 자기 평생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자기는 여자한테 사귀자는 말도 들어봤는데 난 네 첩하면 안 되나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서방님이라고 해요. 그냥 서방님 제가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또 되게 여유롭게 그래 출신 잘하고 다니고 지방만 시키지 말고 막 이러시거든요. 미치겠다. 네. 아, 돈독한 삶이다. 자, 그럼 부자에게 전화 연결을. 아, 네. 재벌님께. 여보세요? 서방님. 그래. 잤어? 이제 일어났다. 이제 일어났어? 또 늦게 잤구만. 누구랑 잤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땀이 없겠네. 미친 소리 하고 있나. 어이씨. 팬티 입었어, 안 입었어? 늘었는데. 뭐라고? 팬티 입었어, 안 입었어? 드립력이 막. 맞아. 속옷 입었어, 안 입었어?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입고 잔다. 그랬어? 아, 역시 분해가 난다. 에어컨 틀고 이렇게 옷 입고 맞아. 자는 거야. 아, 그렇구나. 분해 난다 진짜. 안녕하세요, 죽돌님. 슈퍼스타 K입니다. 아, 소개 좀 해주세요. 갑자기 설마 쓴다 이러면. 아, 뭐 녹음하는 거야?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서방님. 끊는다, 안 할 거다. 아, 안 할 거야 진짜? 진짜 안 할 거다. 아, 네. 로라 인증해줘야 되는데. 로라는 이런 애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그 부분만 써라 그러면. 네, 그거는 박세롬이 PD한테 부탁하시고요. 제가 잘 만져드릴게요. 어떻게 만질 거야? 슈퍼스타 K 진행자로서 적합한 것 같은가요? 검증. 적합한 것 같아. 아, 진짜? 이유와 근거와. 웃기고 있네. 듣지도 않았습니다. 논리를. 뭐 주위에서 잘한다던데.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 아니 뭐 왜 다 일일이 다 들어볼 순 없어서 그렇지만 뭐 들어봐야 되니까 뭐 다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물어보면 안 들어봤다 이때까지. 안 들어봤네. 본인은 안 들어봤다. 아니 참 런칭할 땐 다 들어보지 회사 거는. 아, 진짜? 근데 되게 뭐 잘하던데. 뭐 그래 말 잘할지 몰랐다. 그래서 예전부터 네. 귀하게 썼겠지. 그러면은 옆에서 지켜본 이제 여성으로서의 로라는 어떤가요? 거의 뭐 남자지. 거의 사나이지, 사나이. 아, 서방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돼요? 어이없네. 근데 여러모로 로라님을 많이 네. 굴려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이거 써라, 저거 해라. 저거 써라, 만져라. 닦아라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한테.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 일부러 막 억지로 시켰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뭐야? 거의 1년 동안 서방님 하지 말라니까 막.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쯤에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편집장님의 그 사회적 뭐라 그래야 돼? 사회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네. 여러모로 한 여성을 굴려먹고 억지로 시키는 부편집장님. 네, 이쯤에서 놓아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어이가 없네. 고생하소. 아,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요. 서방님 집에서 봐요. 나 진짜. 네, 끊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아 매력이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정말 꿀잼이다. 아, 막 희열이 재밌어 죽겠어 아주. 아, 제가 뭐냐 누구냐 개발순애님 있잖아요. 아, 네네. 어저께 밤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모든 직원이 퇴근하면 아무도 없을 때 오셔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개발순애님이 요새 저희 방송을 굉장히 애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그 리플로도 뭐 1빠 2빠 이런 댓글 놀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 연결하실래요? 그러면서 근데 되게 네. 부끄러워하시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분이 나는 그분이 이 방송을 즐겨 들으실 취향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진짜 바쁘신 분이고요. 되게 능력자세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거절한 이유가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에 주로 막 게시판에서 놀고 상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일러서 주무실 시간이라서 미치겠다 진짜. 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거야? 너무 이른데?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밤 10시에 혹시 녹음하게 되면 그때 초대하죠. 초대. 오실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일요일에 뭘 하신대요. 뭐를? 딴지 라디오에서. 정말요? 뭔지 모르겠어. 뭘 하신대요. 기대되죠? 그래서 목소리를 개발순애님의 목소리 최초 공개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놓치게 네. 되었다. 아 나중에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게시판에서 놀던 개발순애님이라는 거를 네. 아, 자 다음은 누군가요? 결국 우리는 현식이 함작가랑은 통화가 안 되네. 다음은 우리 제가 저를 검증하려고 네. 이제 아 저희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가 오늘 이 전화 연결은 그동안 이제 신청해 주셨던 분들 묵혀놨던 분들 한꺼번에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 지인분들 방송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지금 출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죽돌님에게 그래서 연결을? 저는 이제 저희 서방님이니까 죽돌님한테 전화 연결했고 이제 오늘 박서롬이 엔지니어는 저를 만들어주신 분. 아, 어머. 거의 이거 미스코리아가 진됐을 때. 저희 원장님께. 원장님급. 원장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껄님. 아, 누구십니까? 저 새롬이에요. 새롬아.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슈퍼스타 K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이제 떠난 사람한테. 아니, 가져와세요. 계셔야죠. 어디 가세요? 그래요. 네. 무서운 일로. 껄님이 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자기가 미스코리아 됐으면 지금 원장님이시라고. 원장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네. 네.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네. 껄 원장님께. 네. 허위사실 유포해주셔서 제가 되게 그걸로 곤란해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저는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쟤는 애롬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는 뽕이지 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은 뽕이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분께서 저한테 방송 중에 D컵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그걸로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항의 전화하신 건가요? 네. 아니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고. D컵으로 부풀려 주셔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 패드에게 감사하세요. 전 본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요. 야 패드는 말이 없으니까요. 예, 한번 이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박세롬이를 이제 평가하신다면 예, 한마디로 좀 평가해 주세요. 아 완벽주의자다. 완벽한 D컵이다. 왜 이렇게 되냐고. 사실 패드는 농담이었다. 미치겠어. 이런 대답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 그럼 저한테 뭘 보라고 전화를 하신 겁니까? 네 알겠어요. 껄리 감사합니다. 네. 명불허전이십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영진공 애청해 주신 분들 슈퍼의 스타K도
열심히 불러주시라. 아, 감사합니다. 거기서 네. 저희 팬들 다 가져가세요. 하이피델리티한테 뺏기느니 네. 슈퍼스타K한테 뺏기는 게 낫네요. 그쵸. 박세롬이 낸 게 낫죠. 아, 예.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언젠가 또 뵙겠죠. 네. 언젠가 꼭 또 네. 뵙는 날이 있을 거라. 네.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바라보겠습니다. 껄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명불허전이시다. 역시. 이 감이 아, 훌륭하시네요. 아니,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았어요. 왜? 무서웠어. 왜? 무슨 말을 할지. 아니. 야, 너 진짜 뽕 깐 거 아니야?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야? 뽕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허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슴은 아키가 더 커요. 아키 큽니다. 아키 진짜 제 가슴밖에 없어요. 짱이야. 아니,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너 왜 책 팔아도 야해? 아, 저 언니 진짜. 눈에 뭘 쓴 거야? 야설 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경수기 승인. 아니, 책을 팔았는데, 이제 입구에서 그래서 책 파는 분들이 입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막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입장을 하자마자 저를 보면서 디? 이러면서 어머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머, 쑥스러웠습니다. 어머 여러분 상도는 지키셔야 돼요. 여기 바로 옆에 파출소 있어요. 여기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 D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D는 아마 아키가 D일 거예요. 네, 아키가 D인 것 같아요. 아키가 D인 것 같고. 이제 아키 보면 D?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럼 너는. 너는 지읒? 이러면서. 너는 지읒? 네 지읒은.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저희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이 남자 요원의 힘을 빌어서 파출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난동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괜히 여기에 털을 잡은 게 아닙니다. 벌써 이제 녹음 시간이 5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아, 이제 네, 끝날 때가 됐네요. 네. 결국 우리 홀짝이에게는 전화도 안 오고, 예.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네. 아, 진짜. 메인 진행자니까. 진행자 대우다, 너 진짜. 두 번까지만 해준다. 두 번까지 해준다 진짜. 결국 홀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안 되겠어. 홀짝님이 연결 안 되니까 아키의 음성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구만 될까? 카페 팀장님한테 될까요? 아니 그 오빠는 텐션이 너무 낮아서. 그 오빠는 좀 감이 떨어져. 아는 오빠 없어요? 너부리 편집. 사실 아키가 너부리 편집장님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습니다. 정말 잘 놀아요. 그리고 아키가 옆에서 이렇게 막 재롱을 떨면서 이렇게 조잘조잘 하고 있으면은 이 너부리 편집장님 저희의 태양신이시죠. 라. 저희 라께서 아, 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우리 한번 연결해보죠. 좋아요. 네. 바로 옆방이 있을 것 같지만 전화로 굳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본인의 멘토 같은 거네요. 응? 멘토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프렌드잖아요, 돼? 프렌드잖아요. 그거 뭐지? 보신탕. 아, 그치.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연결하는 느낌이 아. 나름 다들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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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슈퍼스타 K입니다. 편집장님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방송 중인 거야? 네. 네. 전화 연결했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하면 어떡해. 아, 죄송해요.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아, 뭐 어차피 생방도 아니잖아 이거. 그렇긴 그쵸? 해요. 예. 근데 현식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현식이가 없어서 저희 그동안 그 게시판으로도 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달라고 쪽지 주신 분들 있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계속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몰아서 하고 그리고 지금 아키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거 이 뭐야 땜빵 하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그거 지금 하면서 전화 연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키가 편집장님 얘기해가지고 전화 드린 거예요. 뭔 얘기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다. 어떤 사람이다 얘는. 네. 너무 뜬금없다. 그거를 잘 얘기해줄 것 같은 의미 있는 사람으로 지금 편집장님을 고른 거예요. 저를 이뻐해주는 사람이 편집장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보신탕 트렌드잖아요. 저희 보신탕 웨이트니까. 편집장님 잘 포장해주세요.
야, 저기 뭐야, 나 이런 거 되게 저기 뭐야 어색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키는 계곡이지. 아, 아키는 계곡이다. 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 그래. 편집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만 끊어야겠어요. 그래, 그래.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했어요. 어, 안녕.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아니, 왜 계곡이? 아키는 계곡이다. 아, 아키는 우리 고유의 전통의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보양식이다. 어. 아키와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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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우리 아, 슈스키 어. 정확해. 아까 그랬잖아. 편집장님 그 아키 옆에서 막 이렇게 같이 술 먹고 있으면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그 정도의 엔돌핀인 거지 아키가. 그리고 슈퍼스타 K에서도 보세요. 아키 막 맨날 안 출연하잖아요. 보신탕 맨날 안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끔 힘을 얻어야 될 때. 그렇지. 악기 등장하면 리플 쏟아지잖아요. 쏟아지고 어, 막 슈퍼스타 K 막 힘을 받잖아요. 야 나는 사인을 해줘본 적이 없어. 근데 네 사인을 받아가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훌륭하다. 근데 이제 어 애견인들 나를 공격.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문화 중 하나인데 아, 네. 그거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다른 거니까. 아, 다른 거죠 그거는. 나 네. 개고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난 그거 확실히 해. 먹는 애랑 안 먹는 애는 아니, 다 똑같아. 아 이거 되게 야하게 들린다. 아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어. 왜 연하인에 있잖아요. 어. 미성년자일 때 잘 키워서 이제 어. 키워서 안 돼. 잡아먹어야지. 어, 나는 실해진 운동 막 그런 거 없냐? 나 아들한테 시키고 싶어 그러고 있어. 아니야. 아무튼 저는 먹는 게 안 먹는 데 가려서 먹고요. 강아지 좋아해요.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아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아키는 편집장님의 보신탕이다. 아, 알차네요. 네. 네, 알차게 전화 연결 잘 돌렸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랑 통화하고 싶으면 쪽지 보내세요. 아, 네. 여러분들 저희는 정말 몇 안 되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소중해요. 네. 연락처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다 전화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오늘 보니까 박세롬이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야. 아니야? 홈페이지 들어가. 아. 아니랍니다. 예예 아니네요. 원하시면 저장 뭐 그쯤이야. 그쯤이야 뭐. 어. 카톡 친구 맺어줄 수 있어. 카톡 안 해서 문제지 뭐. 아 오늘 어 나름 알찬데요. 네. 왠지 약간 나를 확인한 그런 느낌. 네. 그렇다. 네. 아키 어땠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저 남자 없어서 그래. 아 그렇기도 한데 제가 갑자기 턱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 진짜요? 아 지금 몸이 안 좋구나. 응. 말을 하면은 계속 너무 아파요 지금. 어, 어떡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응. 청취자들에게 네. 아키 팬들에게. 아 내가 그래서 응. 그나마 나의 그 F 분들 있잖아. 아니 뭐지? 아 P. 아 P. F. F는 성적에나 나오는 거. 아, 이상한데 아니 F도 이상하지 않아? 어, F 컵이라 이런 거예요? 자기 어필하는 거야? 내가. 아 내가 닉네임을 적어왔어. 어 불러드린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읍들. 아키가 어 지금 부정교합인 턱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닉네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솜샤탕님. 아우 귀여워. 아니 솜샤탕이랑 아니 다시. 솜샤탕 키르아 아키더럽. 아키더럽님 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 제로원님. 그 다음에 데오드란트님은 그 동영상 보고 어, 병든다로 마음이 기우신 것 같아. 이분은 어, 애매한? 하여튼 이 네 분밖에 없으시네요. 아니야. 이분들은 특별히 카페 오시면 할인해주나요? 비하인드 메뉴. 아. 침 뱉은 거? 아니 직원만 아는 메뉴 있잖아요. 직원만 아는 메뉴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해. 뭐? 아, 아메리카노 주문하시면 드려. 저 언니 자네. 저 언니 못 쓰겠어 이거.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음란마귀가 좀 쉬웠어요. 빨대 입 한번 대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아, 그치. 해줄 수 있잖아. 아키가 한번 빨았던 빨대를 달라 뭐 이런 거. 어, 야해. 미치겠다. 이 철컹철컹 소리 내는 거.
아, 네. 아, 로라님 네. 어땠나요? 희롱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진짜 오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홀짝이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 정말 마음껏 날뛰었어요. 로라 천사님 또 화내시겠다. 아, 제가 원래 이래요. 제가 순수하고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얼마나 그 욕망 마그마가 끓는 음란마귀인데요. 네. 아, 그동안 홀짝이 얼마나 힘들게 방송을 했는지 그 노고를 다 알겠고요. 아, 이제 앞으로 그 울타리를 쉬 넘으려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방송을 잘 나가서 만약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네,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뭘? 찬탈. 아니면 뭔가 어디, 새로 도읍을 정해서 도읍을 정해서 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든지 막 네. 네. 의미는 저에게 굉장히 예, 로라의 도약을 위한 도약을 그치? 위하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방송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예, 교훈이 남네요. 네. 박세롬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지금 뭔가 흥분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방송이 조금 진행돼야지 왜 입이 털리고 그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해볼까? 뇌내에 뭔가 호르몬이 샥 돌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 좀 원래 좀 아쉬울 때 끝내야 되니까 끝내도록 해요 우리. 아 우리의 멘트를 이제 우리 잘 사유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강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잘 사요. 벌써 해버렸나요 제가? 아, 아키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 아카펠라로 할까? 아 좋다. 아니면 뻔데기로 한 명씩 돌아가 잘 싸요. 아 좋다. 시작 잘 싸요. 우 유후. 여러분 제발 떠나지 마요. 특집 슈퍼의 스타 K. 다음 편엔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커밍 순.